제목 할아버지한테 이쁨 받는 법. 저는 남자 형제들 틈에 단 하나뿐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집에서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자랐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남녀 차별이 매우 심해 오빠들만 예뻐하셨고 저는 할아버지께 부엌대기 취급받기 일쑤였죠. 아야, 전하, 너 오래비들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플 텐키. 저 장에 가서 단팥빵 좀 사왔나? 빵이예. 오빠도 그만예. 와, 니도 먹고 싶나? 네, 먹고 싶어예. 니는 안 돼. 오래비들 먹을 것도 부족하구만.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워낙 엄하셔서 전 할아버지의 기침소리 한 번이면 없던 죄도 술술 얘기할 정도로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희 남매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하, 야들아, 전부 집합하 그래. 예, 할아버지 와예. 아, 할아버지가 올해부터 고추 농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겠다. 할아버지가 밭을 고르면은 너거는 따라서 늘 할아버지를 따라 댕기면서 비늘만 씌우면 돼요. 알았지?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큰오빠부터 남자 형제들이 차례대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 쟤는 오늘 친구들이랑 모이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내 따라가 도와드렸을 텐데. 에, 그러나 알겠다. 할아버지, 아, 지도 오늘은 좀에 그 봉사활동 거 가기로 해갖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알겠다. 아, 저기, 아, 저 할아버지 저 셋째인데 저도. 셋째 니도 바쁘다고. 그래, 알겠다. 이놈의 자석들이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오빠들이 미꾸라지처럼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는 그때 전 할아버지를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와, 니도 뭐 일이 있어서 안 되나? 아니요. 지는 할아버지 따라가가 도와드릴게예. 네, 진짜가? 아이고, 우리 정은이가 이 할아버지 좀에 도와줄 것 같다. 어, 그래. 우리 정은이가 네 최고다. 아이, 네가 최고야. 할아버지에게 예쁨을 받으려는 저의 작전이 통한 듯 하대요. 그리고 저는 그날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아, 정은아, 이래 큰 돌멩이를 전부 한쪽 귀 뒤로 치아 뽑으면 된다, 알겠나? 할아버지, 이래 하면 되는 거라, 예. 그래. 아유, 우리 정은이 참 일 잘한다. 일도 잘이야. 저는 할아버지께 칭찬을 듣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몸이 부서져라.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했고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이러시대요. 정은이, 네 일 와보나? 응? 와, 얘 뭐 필요하십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 시장 가서 통닭 튀긴 거 한 마리 사원이라. 통닭이예? 응? 아, 오빠의 아들 줄라꼬예. 아니다. 니 먹으라고. 어, 니 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일한 사람만이 먹을 자격 있는 기다. 가, 큰 놈으로 한 마리 튀겨달라고 해가, 니 혼자 다 먹어라. 응? 저는 그렇게 반일 한 번에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아버지는 또다시 저희 남매를 모두 집합시키셨죠. 야들아, 니들 전부 일로 와봐라. 오늘 모종심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 할아버지 도와줄 사람 있나? 전 할아버지한테 예쁨을 받기 위해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을 번쩍 들며 그랬습니다. 지혜! 할아버지, 지가 가서 도와드릴게, 예. 그래. 이 다른 놈들, 너는 오늘도 바쁘지? 어이구, 평소에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놈들. 소용없어. 정은이밖에 없어, 정은아. 가자. 그렇게 그날도 전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밭으로 갔습니다. 정은아, 할배가 댕기면서 이래 비늘 위에 구멍을 뚫으면 니는 거기다가 모종을 하나씩 심고마 된다. 알겠지? 예, 할아버지. 이래 하면 되는겨. 예, 아이고, 잘한다. 우리 정은이 손도 참 빠르다. 우리 정은이 정말 일 잘하네. 정말, 예. 저요,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예.
전 할아버지 칭찬에 신이 나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손을 빨리 움직여가며 열심히 고추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그러고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야야야 전화 전화. 이와이와 그럼 아이고 천천히 하면 될 건데 급하게 안 그러나. 아우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아닙니다. 어? 할아버지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해지기 전에 집에 가야지.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저는 홍길동처럼 서해 번쩍 동해 번쩍 뛰어다니며 열심히 모종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한 저에게 또다시 이러셨죠. 전하, 할애비가 또 통당 사줬구만. 야, 가 큰 놀 하나 사와가. 네 혼자 이번에도 다 먹어라. 어? 아, 통당님. 응. 아, 근데 할아버지, 집 좀 이따 살아가면 안 됩니까? 정은이, 네 와 그래. 힘이 없노. 와, 와, 와. 살아가기 힘들어가 그런가. 아, 그러면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한 그릇 시켜줄까? 짜장면이에. 아, 근데 오빠야 들었냐? 그 소리 하지 마라. 저놈들은 안 줘도 돼. 니 캉 내 캉만 만나게 짜장면 먹자. 알겠지? 그날 전 모종을 놓느라 젓가락들 힘조차 없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짜장면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손을 부르부르 떨어가며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아, 와, 네 짜장면을 못 비비노? 손이 떨려갖고, 얘. 손이 와 떨리노? 모종 놓느라 힘들어갔네. 이리 줘봐라. 할아버지가 비벼줄게. 어이구. 전 손을 달달 떨어가면서도 할아버지가 사주신 짜장면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학교도 못 가고 알아 누웠죠.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다음번 일하러 갈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헤, 야들아. 전부 이리 모여봐라. 오늘 정연이는 집에서 그만 쉬고 너희들이 날 따라 나서야겠다. 알겠지? 할아버지 와, 이 쥐도 갈 수 있어, 얘. 니는 계속 댕기면서 힘들었다니까. 오늘은 그만 집에서 쉬라. 아, 괜찮아, 얘. 쥐도 따라갈 겁니다. 참말로 쉬라, 카이. 싫습니다. 쥐도 따라갈 거라, 얘. 전 이러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오빠들에게 뺏길까 싶어 기어코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스나마 따라 나오지 말라, 카이. 니 그러다 쓰러져 삐면 우열락 하노. 그러지 말고. 저짜 그늘에서 쉬고 있으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도 할 기라 얘. 오빠야들보다 지금 훨씬 잘한다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데 됐다마. 아닙니다. 니는 쉬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카이. 저는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코랑 사이로 뛰어들어갔지요. 그리고 맨손으로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잡채를 뽑고 또 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던지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치기 시작했죠. 아, 왜 이래 힘드노. 벌써 이래 지치면 안 되는데. 아우 죽겠네. 정은아, 네 힘들지? 힘들면 저 그늘에 가가 좀 쉬어라. 아유, 어대예.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 아유, 우리 전이는 우째저래 손이 야무지노. 오래비들은 한 고랑도 못했는데 혼자 네 두 고랑이나 끝내버네. 제 손이 그래 야무져, 예. 할아버지 다음 고랑도 야무지게 금방 끝내볼게, 예. 전 할아버지의 칭찬에 다시금 힘이 불끈 났고 또다시 미친 듯 잡초를 뽑기 시작했죠. 그러길 또 얼마가 지났을까요. 아, 이래 힘드노. 할아버지한테 또 칭찬 받을 카는데. 아, 와 이래 어지럽노. 아유, 어지러워봐. 순간 전 잡초를 뽑다 말고 고춧가루 사이에서 그대로 픽 쓰러지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야, 전하, 전하, 네 와카노, 전하, 정신 차리라, 전하. 할아버지, 저 잡초 뽑아야 되는데. 야, 뭐라 카노, 잡초는 무슨 잡초, 잡초 안 뽑아도 되니까 고마. 정신 차리라. 결국 전 그날 그늘 아래에서 한참을 누워 있은 뒤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 후로 할아버지는 자꾸 저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시는겨? 할아버지 바다 계시는기지? 아이다 아이다. 할아버지 지금 경로당 가는 기다. 경로당이에? 근데 와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겨? 아네 다리가 좀 안 좋아 그러지. 아 다리에? 근데 비닐은 와 들고 가예. 고추 딸라고 예. 아니다 아니다. 고추 딸 생각 없다.
경로당 가는 거라 안 가나 내가 경로당 가니까 네 나 따라오지 말아야. 하지만 경로당에 가신다던 할아버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실 때 비닐에다 고추를 한가득 따오셨습니다. 제가 또 따라 나설까 봐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몰래 밭에 다녀오신 거였죠. 지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가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먹었던 짜장면 맛이 참 그립습니다. 아유, 근데 참 옛날엔 많이 쓰러졌어요. 조회 때. 아니 이게 저기지 더위 먹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좀 눈물 이게 가슴이 찡해네.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그 어린 손녀가요. 그 저 조그만 몸으로 뭐 손 고사리만 하겠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되니까. 최유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생도 많고 또 뭔가 사랑받고 싶. 글쎄 말이야. 아유, 제가 아버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그동안 됐어요. 어? 됐다. 쉬어라. 네 그늘에 가서 쉬어라. 아 그럴까요? 아 참 그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또 이게 일일이 표현을 다 안 하시잖아요. 그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오빠들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깊으셨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정은 씨가 깨달으니까 지금 몹시 할아버지가 그리우실 수밖에, 그죠? 그럼. 제목, 미운 오리 엄마. 우리 엄마가 아니고 오리 엄마입니다. 미운 오리 엄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엄마를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엄마가 못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제가 좀 못생기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별명이 경악이었겠습니까? 제 이름이 경아이기도 하지만 대학교 때 같은 과 남자들이 제 늘씬한 뒷모습 보고 따라오다가 앞모습 보고 경악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신랑과 연애할 때도 전 그 흔한 예쁘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자기야, 나 이뻐? 뭐 그런 건 물어봐. 넌 그냥 착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쁘냐고. 그래, 너 그냥 착하다고. 거짓말을 못하는 제 신랑에게 연애 시절 최고의 찬사는 그저 착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 신랑 변한 건 없습니다. 며칠 전 결혼 기념일 때 오랜만에 분위기를 잡고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아,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여보, 나 이뻐? 당신 참 착해. 어, 그러면 착하다는 소리 좀 지겨지겠어! 아니, 예쁘다고 한번 해주면 어떻나? 인간아, 어? 아니, 그럼 예쁘지도 않은데! 나는 결혼을 왜 했어? 예쁜 여자랑 하지, 어? 난 예쁜 여자보다 착한 여자가 좋다고. 당신은 착해. 착해도 너무 착하단 말이야. 응? 이 정도면 제 생김새 과에 짐작이 가시죠? 죄송하지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조용남 아버님을 닮았다고 하니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아들은 세상에서 얼마 엄마 닮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다행히 아빠를 닮아 인물 좋은 우리 아들 3살 때부터 출곧 이마를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니? 아빠요 아빠. 아이고 그놈 참 잘생겼다. 누구 닮아 이리 잘났노? 우리 아빠 아빠 아빠. 그럴 때마다 옆에 서 있는 전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5살 때인가 아들이랑 마트 시시코너에 갔는데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시코너 아주머니가 만두 하나를 집어주며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어머, 너 정말 잘생겼구나. 너 엄마랑 아주 똑같이 생겼네, 똑같아. 날들어 엄마 닮았대요. 어머, 얘 너 왜 그래, 어? 어? 나 아빠 닮았는데, 나 우리 엄마 닮은 거 싫어.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 나이를 좀 먹으니 못생긴 엄마를 이해해 주겠지. 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9년 동안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정민아, 엄마 내일 너네 학교 갈 거야. 오, 왜 오는데? 너네 반 청소해 주러 가는 거야. 오, 오지마. 혜린이 엄마랑 채연이 엄마랑 시우 엄마랑 다 같이 청소해 주러 가는 거야. 너네 깨끗한 곳에서 공부하라고. 오지마, 엄마. 이쁘지 않아서 난 창피해. 엄마 오지마. 아니, 내가 이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정말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못생겨도 그렇지. 아니, 엄마가 못생겨서 창피하다뇨. 지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 뱃속에서 나왔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도대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학교에 당당히 청소를 하러 갔고 그날 집에서 아들은 울고불고 또 한번 난리를 쳤습니다. 아들이라도 이럴 땐 무지얄밉고 빈정상하더군요. 그래서 아들한테 더더욱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체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더욱더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찾아가 못생긴 얼굴을 들이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상담할 게 있다며 저를 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 성민이가 무슨 잘못이라 됐나요? 아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왜요? 성민이가 이번 시험을 아주 엉망으로 봤더라고요. 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불러서 물었죠. 그런데 엄마가 학교 오는 게 싫어서 그랬대요. 성민이 생각엔 자기가 반장이고 공부를 잘하니까 행사 때마다 선생님이 엄마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오는 게 왜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괜찮,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 못생겼어라고 그러죠? 어머,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못생겨서 싫다고.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뭐 못생겼다고 한 건데. 아니, 전 괜찮습니다. 괜찮긴. 저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몇날 며칠 고민 끝에 큰 마음을 먹고 성형외과에 찾아갔습니다. 저 선생님, 제 얼굴도 예뻐질 수 있을까요? 어디 좀 봐주세요. 아, 박경아 씨, 제 생각엔 콧대가 너무 나드시고 콧볼이 펑퍼짐 하십니다. 근데 최홍남이야. 수술을 했을 때 문제는 튀어나온 입이 더 튀어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턱이 무턱이기 때문이죠. 코와 입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턱도 선을 봐야 하고 45도 광대도 살짝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칠 때가 많나요? 저기 선생님, 그러다 죽진 않을까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한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1,500이요? 네. 근데요, 수술하면 정말 예뻐질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이미지가 좋아지실 겁니다. 못생겨도 큰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2학년 아들 녀석 때문에 성형 수술을 해야 한다니 정말 그날따라 부모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하고 속상한 마음에 전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나 돈 좀 해줘. 1,500만 원. 뭐? 1,500만 원? 당신 무슨 사고 쳤어? 나 성형수술 할 거야. 뭐라고? 성형수술? 이 여자가 뭐 잘못 먹었나? 그래서 성민이가 나 못생겨서 창피하다잖아. 아직 애가 어려서 그렇지. 애 얘기인데 뭐 그렇게 신경 써. 내가 못생겨서 학교 오는 게 창피하대.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시험도 일부러 빵점 맞았대잖아. 그리고 당신도 나 못생겨서 창피하지 얘기해봐. 그래서 내가 당신 회사에도 나 못 오게 하는 거고 내가 다 알아. 아니야, 그건 당신이 힘들까봐 그런 거지. 그런 얘기는.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착한데. 착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착하다는 소리 좀. 나도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다 그래. 난 착해 나. 얼굴이 이뻐야만 여잔가.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당신은 그 노래도 몰라. 당신은 마음이 정말 이쁘잖아. 시끄러워. 그날 전 경찰 불러. 40평생 못난이로 살아온 서름을 대성통곡하며 남편에게 쏟아냈고 그 후 전 남편도 아들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었는데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고 나가는 겁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내 엄마한테, 엄마, 엄마가 못생겨서 제가 창피하다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된 것처럼 엄마처럼 착한 사람을 나중에 백조처럼 예뻐질 거래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엄마 못생겼다고 속상해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난 엄마가 못생긴 것만 빼면 정말 참 좋아요. 이 새끼 빗자루 이거 읽고. 그리고 엄마가,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니까 언젠간 꼭 예뻐질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남편의 계략에 아들이 넘어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편지였지만 아들의 편지 한 통에 서운했던 마음이 눈녹듯 녹아버리더군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날 이후 전 성형 대신 직업 상담사에 도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편지의 내용처럼 엄마가 백조가 될 순 없지만 훗날 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놈 누구 닮아 이렇게 잘생겼니? 아빠요. 아빠, 전 아빠 닮았어요. 아들, 엄마 같은 얼굴이 볼수록 매력있는 얼굴이거든. 엄마 결혼 전에 남자 많았다. 까불지 말자, 시가. 부부 전쟁. 대한민국에 사는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저희 부부는요, 같이 산 지 40년이 다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목이 쉬도록 싸우기가 일쑤입니다. 저희 부부는요, 일을 하든지 차를 타고 어딜 가든지 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잘 먹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 나갈까요? 산책? 좋지. 나가자. 우리 부부요, 처음엔 두 손을 콕 잡고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산책 코스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보, 이렇게 천천히 걸으니까 운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빨리 걸을까? 아, 싫어. 난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산책한다고 나왔지. 내가 운동은 나고 나오진 않았잖아. 난 그냥 산책만 할 거야. 아니, 그래도 산책 나온 김에 운동도 하면 좋잖아. 좀 빨리 걸어요. 아, 싫다니까. 난 운동 말고 산책만 할 거야. 아니, 뭐 이런 꽉 막힌 인간이 다 있단 말입니까? 아니, 처음에 산책으로 시작했다고, 어? 그렇게 배를 있는 대로 내밀고 천천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전 그만 삐지고 싶어지지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당신 배가 이렇게 특혜가 나왔지, 응? 평생, 어? 그렇게 평생 뚱뚱히 살아라, 이거. 병 걸러도 내가 수발을 내주나 봐, 내가. 어허, 이 옆에 내가 말이면 단 줄 알아. 남편 보고 병 걸려서 죽으라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어? 내가 언제 죽으라 그랬어? 지금 그만 그랬잖아, 운동 좀 하자고 그랬는 거지. 방금 나보고 병 걸려 죽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아이고, 내 집에 당신이 말도 안 돼. 아무 나는 집에 갈 거야. 야, 가. 뭐? 야? 언제나 그랬어, 니가. 내가 언제나 그랬어. 야, 말이면 다른 줄 알아. 그러면서 두 손 잡고 출발했던 그날의 산책은 각방을 쓰며 끝이 납니다. 아휴,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딜 좀 가려고 그러면요, 또 어떤지 아세요? 차를 타고 떠날 때는 신나게 출발합니다. 여보, 오랜만에 데이트하니까 디기 좋다, 그지? 맞습니다. 오늘 산책로로 가서 좋은 공기도 많이 쐬고, 그래. 푸른 산도 보고, 꽃도 보고, 그러고 아유, 봐요. 좋지. 자, 그럼 출발! 출발! 그렇게 한 500m 갔을까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그럽니다. 오늘은 말이야, 우리 제발 싸우지 말고 목적지까지 잘 좀 가보자. 어? 알았어요.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은 잔소리거리 좀 만들지 마요.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보게. 내가 무슨 잔소리거리를 만들라고. 당신이 말도 안 되고 운전하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지. 또 시작입니다. 아, 내가 언제?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 뒤집어씌워? 지금 당신 잔소리 어쩜... 남자 투자 내기 마누라한테 뒤집어씌우기 치사하게...
야! 내가 어디 잘 쓸 건 당신 내가 만든다는 또 시작이야. 또 오늘 잘 나가긴 틀렸는데. 야, 그만해. 듣기 싫어. 아, 당신이 야. 먼저 시작했잖아. 분명히 나한테 그래. 당신이 시작했어, 진짜. 안 소리. 내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이렇게 우리 차 안에는 냉기류가 흐릅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어떤 차가 저희 앞으로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양보하지 않으려는 듯 앞으로 바짝 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그랬죠. 당신이 양보해요. 운전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암튼 당신 양보하라고.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양보라고 해. 당신은 저 자식 편이야? 당신이 내 편이야. 지금 양보할 때가 아니라고. 저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앞에서 쑤셔 들어오고 있잖아. 얌체같이. 그래, 당신이 좀 양보하면 좋잖아. 당신은 운전에 대해서 뭐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잠 자꾸 저 자식 편 들 거면 여기서 내려서 저 자식 차 타고 가. 알았어? 뭐? 야, 진짜. 내가 저 자식 차를 왜 타고 가, 내가? 왜 양보를 하라고 그래, 나한테 일방적으로. 맨날. 내가 저 차 타, 지금. 야, 지금 양보할 때야, 지금. 내가 날려가, 저 차로. 아니,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니, 길 한복판에서 내리라니요. 정말 차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은 굳같지만 그럼 저만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남편에게 나지막히 그러죠. 아니, 당신은 응? 왜 그렇게 운전을 더럽게 배웠어요? 뭐라고? 더럽게 배웠다고? 네, 더러워요. 내 운전이 더러워? 더러워요. 나이도 60이 넘은 사람이 마음을 좀 넓게 쓰고 후덕하게 운전하면 좋죠? 야, 진짜 더러워서 운전 못 해먹겠다. 더러워? 내 말 더럽게 안 했어, 지금? 더러워. 하지마. 누가 운전하라고 했어? 누가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더럽다고. 당신은! 그때부터 또 냉전. 아우, 내 속은 시원하다. 소리 지르니까.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정한 부부가 됩니다. 와, 저 산 좀 봐봐. 정말 멋지다, 도대체. 얼른 저기, 그쪽에 서봐. 어디? 여기? 사진 찍어줄게. 잘 찍어? 너무 많이 찍지 마. 그러다 한 달 전에는요, 남편이 새롭게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이기로 하고 남편하고 함께 사무실로 갔죠. 여보, 내가 시트지 붙일 테니까 당신 밑에서 이제 시트지 좀 잘 잡아봐요. 알았어. 걱정 마. 시트지 안에 공기 안 들어가게 잘 붙여. 알았어. 그렇게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은 참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뭐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여보, 밑이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잘 좀 잡아봐. 잘 잡고 있잖아, 여보. 거기 공기 들어간 거 아니야? 잘 좀 붙여봐봐. 공기 안 들어갔네요. 이쪽. 내가 잘하니까 당신은 이쪽을 신경 쓰면 밑에 시트지는 잘 잡아요. 이 사람이 거기 주름 잡혔잖아. 여기 주름 잡히면 떼내기도 힘든데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잘 좀 붙여보라고. 당신이 밑에서 이렇게 삐뚤게 잡으니까 주름이 생긴 거잖아. 삐뚤게 잘 좀 잡아봐. 잘 잡고 있다니까. 거기 또 주름. 야, 여기 밑에서 주름 잘 잡으라고. 더 잘 잡으라고. 자꾸 잘 땡기니까 내가 위가 뚫어지는 거 아니야. 이쪽. 뭐냐. 그래서 눈 멀어서 해. 그리고 그날 시트지 붙이는 작업이 저녁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둘 다 어찌나 소리를 질렀는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수고했어. 집에 가자, 이제. 이제 집에 가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 할 때는 사람 사서 전문가한테 맡깁시다. 우리 집에 가는 길에 포장마차 들러서 뜨끈뜨끈한 어묵 국물이나 먹고 가자. 그러다 제가 정말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발생합니다. 이거보다 더예요? 여보, 애들 방 도배가 너무 오래돼서 좀 새로 해주고 싶은데. 내 돈도 많이 들고 어떡하지? 요즘 포인트 벽지 같은 거 많이 팔던데 그거 사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겠다. 그럼 사람 불러다 할까요? 아우, 벽 한 면 붙이는데 무슨 사람을 불러. 우리가 둘이서 하면 되지. 말 나온 김에 오늘 해버리자. 아휴, 그리고 뭐 그거 상황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냥 짐작이 가시죠. 똑바로 잡으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잡어. 꽃 모양이 삐뚤어지잖아. 똑바로 잡고 있는데 당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꽃이 찢어지잖아. 꽃이.
이게 지금 미학적으로 그림이 그림 보면 몰라 누르르. 눈 똑바로 뜨고 보면 이거 몰라 이거 그림이 틀린 거. 아니 귀에 뭐 수평, 수평 잡는 거 고장났어?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소리를 질러놨는지 두 사람 목이 다 걸걸합니다. 과일 먹어요. 아유 목이야. 아유. 여보 혹시 모과차 없어? 모과차. 아 목이 아파. 없어요. 그냥 귤이나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은 그럽니다. 야 너희는 참... 여자친구야. 야 너희는 싸울 힘이라도 있어서 좋겠다. 우리 부부는 팔 올릴 힘도 없어. 에이. 아유 그래도 막상 싸워보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심판을 좀 해주세요.